엄마라면 모두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으시죠? 자연분만의 좋은 점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회복이 빠르고 바로 분만 뒤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기에게도 더 건강한 분만법, 자연분만인데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몸을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받는 피부 자극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더 똑똑한 아기가 된다고 하지요. 자연분만을 돕는 임산부 순산체조, 무엇이 좋을까요? 기체조 단전호흡 명상으로 구성된 임산부 순산체조는 엄마와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순산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출산 후에도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순산체조 기본 동작부터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고귀하고 성스러운 생명을 잉태하신 예비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순산 기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동작은 기지개 켜기입니다. 발을 어깨 넓이 11자로 벌립니다. 상체 숙이시는데 이때 엉덩이와 대퇴부를 뒤로 살짝 밀어주세요. 서서히 상체에 힘 푸시고 양손 몸통 따라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 대퇴부를 앞쪽으로 살짝 미시면서 상체를 젖힙니다.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시고 서서히 상체 숙이시면서 엉덩이와 대퇴부만을 뒤로 밀어줍니다. 등을 반듯하게 펴시는 기분으로 가슴에 힘을 푸시고 상체를 숙입니다. 이때 고개는 들어서 가볍게 정면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양손 몸통 따라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손을 뻗으셔서 손끝까지 기지개를 켜는 기분으로 쫙 펴주시고 엉덩이 대퇴부 살짝 밀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엉덩이와 대퇴부만을 뒤로 쭉 빼시면서 상체 가볍게 숙입니다. 고개는 드십니다. 서서히 한 번 더 호흡과 함께 숨을 크게 마시면서 팔을 위로 쭉 뻗어서 손끝까지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십니다. 서서히 엉덩이와 대퇴부를 뒤로 빼시면서 상체를 가볍게 숙입니다. 한 번 더 서서히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기분으로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시면서 숨 마시면서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십니다. 서서히 숨 내쉬면서 상체를 가볍게 숙여줍니다. 상체 세우시면서 원위치 하십니다. 지금 하신 기지개 켜시는 동작은 심신을 이완시켜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는 동작입니다. 다음 동작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변비와 요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양손을 허리 뒤를 받치십니다. 골반을 왼쪽으로 미십니다. 뒤로 빼셨다가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미셔서 그 라인을 따라서 골반을 최대한 밀고 당기듯 허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돌립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골반을 미시고 뒤로 빼시고 왼쪽으로 앞으로 그 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골반을 최대한 밀고 당기는 기분으로 허리를 크게 돌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동작은 전신을 두드려 줌으로써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독소 배출이 잘 됨으로써 임신 중독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양손을 손바닥 마주 대시고 손바닥을 따뜻하게 부벼줍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랫배 태아와 교감하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서서히 양손 오목하게 하셔서 상체 가볍게 숙이신 상태에서 허리 뒤 넓적뼈인 선골을 시원하게 두드립니다. 선골을 두드림으로써 신장과 방광의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고관절, 다리 바깥쪽 따라 서서히 내려가셔서 무릎 아래쪽은 발을 약간 오므리셔서 발바닥도 시원하게 두드립니다. 다리 안쪽 따라 서서히 오릅니다. 허벅지까지 두드려주시고 서서히 발을 뻗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손을 따뜻하게 부벼줍니다. 따뜻한 손으로 가슴에서 아랫배까지 서서히 쓸어내립니다. 옆구리도 쓸어줍니다. 또 시계 방향으로 태아와 교감하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왼손 앞으로 뻗으시고 오른손 약간 오목하게 하신 상태에서 어깨 안쪽 어깨를 두드립니다. 팔 안쪽 따라 시원하게 두드려 내려옵니다. 손바닥, 손등, 팔 바깥쪽 따라서 두드려 올라갑니다. 어깨도 시원하게 두드립니다. 서서히 팔 교차하셔서 어깨 안쪽, 어깨, 팔 안쪽 따라 촘촘히 두드려 내려옵니다. 손바닥, 손등, 바깥쪽 따라서 어깨까지 두드립니다. 그만하시고 다음은 양손 양발 흔들기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시겠습니다. 이 동작은 전신의 경락을 열어서 내부의 장부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동작입니다. 서서히 양손 양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손발을 가볍게 털어주시는데 되도록이면 무릎을 반듯하게 펴신 상태에서 흔들어 주십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1분 정도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서서히 양손, 양발 편안하게 내리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잠시 고릅니다.